특히 양팡, 보겸, 한혜진, 인다 등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지난 21일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이 펼치는 SNS 마케팅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 10건 가운데 6건이 뒷광고라며 소비자 피해를 막을 개선안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영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집계된 SNS 마켓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는 총 458건이다. 이 중 277건이 광고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현행법상 뒷광고를 한 유튜버를 제재할 수단은 없다. 표시광고법은 부당 광고 의뢰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검찰에 고발당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영 의원실은 2019년 기준 국내 광고 시장 규모는 14조 원이다. 그중 SNS 광고 시장만 5조 원 규모다. 유튜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커져가지만 소비자 보호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뒷광고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446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문복희가 뒷광고 먹밴 논란 이후 3주 만에 영상을 업데이트했다. 문복희는 지난 24일 안녕하세요 문복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뒷광고 논란을 의식한 탓이지 먹방의 소재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또 먹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원테이크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했다. 문복희는 저를 응원하고 기다려주시는 시청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좀 더 성숙한 크리에이터로서 한 차원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원테이크 영상을 몇 편 준비해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복희는 크리에이터로서 저는 먹방이 좀 더 퀄리티 있는 콘텐츠로 사랑받기 위해서 플레이팅, 사운드, 의상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디테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음식을 먹는 중에 음식물이 입 주변에 묻거나 지저분해 보이는 장면으로 시청자분들께 시각적인 불편함을 드릴까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다라고 먹밴 의혹이 불거진 영상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 것이 많다 보니 보다 완성도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문 편집가 한 명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준비해드린 영상은 컷 편집을 하지 않은 대표 영상 3편이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해하실 부분만 최소한의 모자이크 처리와 음량 조절을 했다고 말했다. 문복희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복희의 이 같은 해명과 영상 게재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네티즌들은 영상으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이렇게 방송 복귀하냐? 먹밴 논란이 되고 있는 풀영상을 쿨하게 공개해달라. 인증 없으면 뭐다. 솔직히 사건 터지고 바로 해명한 것도 아니고 3주간 대본 짠 것 아니냐. 억울하면 바로 피드백 했겠지. 물론 이번 방송에서도 적은 양을 먹은 건 아니지만 먹밴 논란이 나왔던 영상 무편집을 올려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복희는 214개의 영상 중 25%가량의 영상이 유료 광고 영상으로 전환돼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470만 구독자를 모았던 그는 해당 사건으로 많은 구독자를 잃었다. 문복희는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먹밴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네티즌들은 문복희의 영상에 음식을 삼키는 장면이 누락되었거나 음료수를 마시며 편집점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복희는 풀영상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편집본이라는 게 드러나며 많은 팬들이 분노했다. 먹밴 의혹 계속되자 먹방 풀 버전 올린 문복희 영상. 먹밴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문복희가 편집하지 않은 먹방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복희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문복희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문복희는 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을 첨부했는데요. 최근 불거진 먹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원테이크 영상을 준비했다는 게 문복희의 설명. 이와 관련 그는 저를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좀 더 성숙한 크리에이터로서 한 차원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제 영상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원테이크 영상을 몇 편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복희는 또 그간 편집에 공을 들인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먹방이 좀 더 퀄리티 있는 콘텐츠로 사랑받기 위해 플레이킹 사운드, 의상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디테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말로 먹배치 사실이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문목희는 더불어 음식물이 입 주변에 묻거나 지저분해 보이는 장면으로 시각적인 불편함을 드릴까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번 영상은 컷 편집을 하지 않은 대표 영상 3편이고 최소한이 모자이크 처리와 음량 조절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편의점, 버거킹, 김피탕 원본으로 보입니다. 편집 없는 풀버전으로 총 1시간 3분 28초 분량인데요. 영상 중간 문복희가 립스틱을 바르거나 거울을 보는 등 먹방과 관계없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또 뜨거운 라면을 먹는 장면에서는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모자이크 됐는데요. 문복희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라는 자막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문복희가 먹배틀 해왔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손 동작 등이 먹배틀 위한 편집점이었다는 게 그 증거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씹는 연기를 해왔다는 의견 또한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복희, 양팡 보겸 핫...